이렇게 해서 수수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실내 연못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실내에 연못을 만드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못에 다양한 식물과 물고기들도 넣으셨는데요. 인트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깔끔하고 평화롭고 이쁜 연못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연못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러 출발하시죠. 실내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연못에 틀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벽돌로 틀을 만들고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수포가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방수포를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 또 식물들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들도 넣어줍니다. 연못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벽돌도 쌓아주고 물이 새지 않는지 물을 미리 부어봅니다. 바닥재도 깔아줘야겠죠. 바닥재가 다 깔리고 이제는 항아리를 하나 둘씩 채워줍니다. 벌써부터 연못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식물들도 담아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못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항아리 내에도 물이 순환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물을 넣는데요. 납자루들과 생이새우들을 넣어줍니다. 열대어들도 좋지만 왠지 이런 어항에는 토종 생물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화산석 화분에 남은 소일을 넣고 시페루스, 헤오라비 사초, 워터코인을 심습니다. 연못 한켠에 놓음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 남은 항아리 뚜껑에도 소일을 넣고 똑같이 식물들을 심어줍니다. 물을 조금 부어주고요. 이번에는 항아리 위에 얹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배경음악 없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의 소리 그대로 들어주세요. 아까 투입했던 납자루와 생이새우에 이어서 이번에는 송사리들을 투입해줍니다. 물맛댐을 조금 해주고요. 연못에 투입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연못에서 기존에 있던 녀석들과도 잘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니 자연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름의 균형을 이루면서 헤엄을 치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실내의 자연 연못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연 연못을 만드신 분은 유튜버 비오토프 갤러리님이세요. 아마 팔루다리움이나
레이아웃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또 다른 멋진 금손내 영상을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실내 연못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 레콩 언니입니다. 지금 보시는 어항은 볼케이노라는 가재랑 뉴 점원 플레드라는 구피 어항입니다. 가재와 구피를 이렇게 넓은 어항에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과밀을 좋아하지 않아서 큰 어항에 적은 개체를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녀석들 말고도 HB 로즈 하프문 구피랑 램즈온도 키우고 있는데요. 자가번식한 볼케이노와 선셋 구피, 수컷, 그리고 구피 치어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재는 자가번식한 개체라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쭉 봐왔었고요. 구피는 수족관에서 들여왔습니다. 저만의 물생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환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세 달에 한 번씩은 50% 환수하고 있고요. 환수할 때마다 물이 쨍해지는 게 너무 좋아서 환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항을 슬기로운 물생활 TV에 제보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의 어항을 자랑하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오토프 갤러리님의 실내 연못 만드는 영상과 레콩언니님의 물생활 사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뽀!